시작할까요? 네, 다 거의 다 오십니다. 네, 제가 기자 간담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제 소유를 좀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권은희 의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이 마지막 기자 간담회입니다. 그간 소회와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25일 날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에 지난 11개월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격동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하고 싶었던 세 가지 제가 언론 보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특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세 번째 권력 분립형 개헌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활비 폐지 문제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득권 양대 정당은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또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된 소속의 국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두 분, 원내대표 이렇게 네 명이서 주도해서 이것을 사실상 폐지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 바로 법안 소위의 정례화를 주장하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 5일 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9월 20일에 그동안 여야 간의 이념적 대결의 기초에서 오랫동안 묵혀져 왔었던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규제프리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을 여야 간 합의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국회와의 소통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8월 첫 회동 뒤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또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작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를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 유불리를 떠나서 다당체제가 만들어진 20대 국회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첫 번째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할 때부터 11월 여야정 협의체까지 지속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고 또 당시 대통령과 서명한 합의문에도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가 있었던 작년 12월 5일 아시다시피 선거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거부되면서 예산안 밀실담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손학규 당대표님의 목숨을 건 열흘간의 단식도 있었습니다. 그 후 협상을 통해서 12월 15일에 여당 5당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결국은 패스트트랙 정부까지 오게 되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마는 합의 처리 된 것만에 비해서는 훨씬 못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반드시 합의 처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개헌에 관해서도 여당과 청와대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영광스럽게도 두 번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과 차별화된 입장을 내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뤘냐라고 자문한다면 저는 특활비의 사실상 폐지, 선거제도 개혁의 패스트트랙 상정 이 두 가지를 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는 바로 지난 8일 우리 당의 결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당내 과제로는 합당 당시에 불거졌던 지독한 갈등을 마무리 짓는 당내 화합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둔 타당과의 선거 연대나 통합 문제가 잠재되어 있고 상호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또 극심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당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선거에 임하자. 또 창당정신의 기초에서 화합, 자강, 혁신의 길로 매진하자. 이렇게 결의를 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지 않지만 저는 국민 앞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결의를 밝혔기 때문에 이 결의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떠나는 원내대표로서 후임 지도부에게 몇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 통해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및 사법기관 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난 8일 의총 소집 요구서에서도 일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셨던 의원님들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가결을 인정하셨습니다. 제3당인 우리 당의 끈질긴 요구와 결단으로 이뤄낸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정치개혁의 큰 과제, 사법제도 과제를 우리 당이 주도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제3당의 가치를 지켜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십시오. 3당은 한편에서는 캐스팅보터로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에 항상 직면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항상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3당의 판단 기준은 국민을 외면한 당리 당략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념도 아니라 오로지 그 기준이 민생이어야 합니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내 화합을 꼭 주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봉합은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 치유는 되지 못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창당 과정에서 이것을 화학적 결합을 이루자라고 뜻을 모았고 지난 8일 의총에서 그 결의를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저는 그 결의가 있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 당의 지도부 거취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이런 원당 지도부 문제도 조속하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매듭 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호 3번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당내 화합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간 11개월간 함께해 주신 원내 부대표단 또 정책의장님은 사실 작년 9월에 임명되어서 1년 동안의 임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만은 원내대표와 같이
또 사임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당의 투톱으로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고 했는데 권은 의장님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사부인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희동 원내 수석 부대표님 또 여러 원내 부대표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당내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과제들을 우리 부대표단들이 일당 백의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부족한 원내대표를 와 함께 하느라 정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3당의 원내대표로 활동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 네,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관영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국회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특허협의 폐입 등 국회 개혁 그리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입법에 있어서 추진 동력의 확보 등의 성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위 의장으로서 지난 예산 정국에서 지역과 사업에 매몰된 국회 예산 심의 의결보다는 보다 공공성이 높은 정책 예산 등에 바른미래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난임 예산과 같은 정책 예산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제도 개혁 등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서 또한 바른미래당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10년에 제4회 시민단체의 정책 수요조사 활동을 펼쳐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 정책을 전달받고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정책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온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정책위 의장이 이 두 가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꼭 더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정책위 의장으로서 열심히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희동 수석부의장, 신용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원내 부대표단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최근에 전화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질문 혹여라도 있으면 질문 몇 분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특히 사계특위 위원님들 사보임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패스트트랙이라는 특이한 절차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두 분들이 여전히
사법개혁, 특히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개혁 의지가 강하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님이 오시면 우리 당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로 또 보임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저는 당의 사법개혁을 가장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중앙일보 성재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요. 패스트트랙이 지금 현재 안건이 지정이 된 상태인데 민주평화당에서 어제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에게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표를 반대표로 던질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좀 다른 당에서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저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그 안건이 뭐 270일이 될지 330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표결에 임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한국당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그런 구성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그 안건을 기본으로 하되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반영해서 저는 협상을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수차 말씀하셨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논의를 동시에 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개헌에 관해서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개헌과 선거제도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여야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뭐 그거는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의 안건에 상정된 300명을 정수를 기본으로 하고 225대 75 그것이 기본이 되면서 서로 당의 다양한 입장들을 반영해서 최종 협상 타결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의원 정수 확대하는 부분은 그동안 3당이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330석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단일안을 만들면서 300석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그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이것도 국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기 원내대표 후보님들께서 혁신위원회들 자기 편의 현 지도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뭐 몇 차례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 손학규 대표께서 본인이 뭐 혁신위원회도 제안을 지난번에 한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당무에 복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고 그런 부분도 혁신위원회 출범 또 앞으로의 뭐 당의 로드맵 이런 것들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시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활발하게 의논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기를 안 하시고 계시고 공복식도 퇴진운동 계속 이어가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퇴진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최종적으로는 당이 제대로 바로 서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퇴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리라고 생각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신임 원내대표께서 그런 지금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최고위원님들도 충분히 견인해 설득해서 같이 최고위원인에 복귀한 다음에 충분히 의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재명 원내대표께서 이제 이르면 올 연말에 평화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그 외 세력이 이제 지방지대나 신당이 좀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오랜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당이 어쨌든지 자유한국당, 민주당,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연대 하지 않겠다고 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는 더 이상 좀 거론이 안 되고 우리 당내에서 정말로 화합 자강 개혁 이 정신으로 무장해서 좀 더 당내에 여러 가지 좀 자강하는 또 혁신하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칠까요? 아까 전에 그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권은 의원님이 사부임이라고 얘기하래요. 네,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패스트트랙을 맨 처음 패스트트랙 전국 소위 시작할 때 저희 당 전체 의원님들 17분 찬성하시고 8분이 사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17대 8 정도 이렇게 의견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도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구나 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도부 사퇴 문제가 불거지고 또 당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뭐 등등 해서 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보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말로 사임되신 두 의원님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두 분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원내대표로서 불가피한 참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요. 개헌을 사실은 제가 과거 국민의당 때부터 이인영 지금 원내대표님과 함께 개헌 1소위원장, 이인영 위원장이 개헌 1소위원장, 제가 개헌 2소위원장 맡아서 1년 6개월 동안 개헌을 사실 논의를 해왔고 상당 부분 합의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이루지 못하고 또 개헌특위는 종료되고 그러나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패스트트랙 상정이 개헌에 관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헌특위는 없어졌지만 정계특위가 선거제도를 빨리 합의하면 그 뒤에 개헌 논의를 한다라고 당시 개헌특위를 출범할 때 여야 간 원내대표들끼리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또 좀 더 진행시키지 못하고 나가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정말 선거제도와 개헌 문제 이 두 개를 매집지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원내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 이름으로도 좀 많이 거론되셨는데 네. 거기 등록을 안 하셨어요. 차기 누가 어떤 분이 됐으면 어떤 것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는지 뭐 어떤 원내대표든 당의 화합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의 화합을 추구해야 되고 또 지금 강대강으로 배치되고 있는 이 마비된 국회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원들 각자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런 원내대표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내대표가 이 후보군 중에 보다 두 분 다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뛰어난 분이시지만 보다 더 적합하게 원활하게 또 수행해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은 지금 의원님들 각자가 모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원래 선언을 하셨는데 김성식 의원님께서도 출마 선언을 할 때 혁신위를 구성해서 지금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혁신위를 구성해서 선대표님의 체제인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손학규 대표의 퇴진 이것이 저희 당 의원들의 지금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현 지도부가 바른미래당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부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에게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도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는 이 혁신위가 현재의 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당연히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치되는 이 혁신위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렵죠. 그런데 뭐 어쨌든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하기 위한 명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항상 여당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최종 성과가 나야 된다. 그 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도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야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임 원내대표님도 여당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주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식사 시간에 바뀌나요?